포털의 어떤 뉴스 공정성 이런 문제도 있지만 네. 항상 이런 거 보면 되게 조선일보에서 하나 야, 그 한겨레에서 하나 이렇게 영입을 했다는 게 되게 의미심장하다 이런 생각이 뭔가 들더라고요. 그 관리라고 느껴지는 건 나뿐인가? 아, 그게 네이버의 관리처럼 느껴지는 건? 사실 이게 제가 그이 사실을 알게 된게뭐 제보를 통해서 알게 된 건데요. 네. 이 제보를 하신 분이 딱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 언론계 쪽을 위한 자리 마련이 아니냐. 그리고 다른 얘기도 해보죠. 이 또, 아까 금중현 기자가 잠깐 얘기하다 아, 말았는데, 그런가요? 네, 양상우 전 한겨레 사장이 어디로 가셨다고. 예, 네. 이것도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양상우 한겨레 사장 전 사장은 이제 지난해 3월까지 대표이사를 하신 분이고요. 네. 그좀 언론계에서는 뉴미디어 쪽에 좀 밝으신 분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이분이 이제 네이버로 가셨어요. 네이버로. 네이버 CSR 멘토로 가셨는데. 멘토? 멘토면은 그뭐 직원은 아닌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뭐 이게 뭐 저희가 맺듯이 정규직 직원이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의 어떤 활동을 위해서 이분의 어떤 자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고문 자문. 고문 자문. 예, 그런 역할을 맡기는 지난달부터 이제 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분이랑도 이제 통화는 못했고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네. 네이버에서 활동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신 상태고 조금 더 살펴보니까는 양상우 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부터 이제 그 멘토로 활동을 하게 됐고 네. 그리고 조선일보 신정록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라는 분이 있는데 네네. 이분은 2017년 조선일보에서 퇴사하셨고 지난해 9월에 네이버의 경영 고문이 으로 활동을 하고 영입이 된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 두 분에 대해서는 그 서울 소재 광화문이랑 제가 알기로는 신용산인 것 같은데요. 그 두 곳에서 이제 이분이 각각 사무실 개인 사무실 있고 차량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사무실까지 지원해 줍니까? 예, 그래도 예. 근데 제가 한번 이 두 분 중에 한 분한테 네. 제가 듣기로는 연봉이 세시던데요라고 물어보니까 아, 그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아, 예, 아무튼 뭐 돈을 받긴 받으시는 모양이네. 예, 그럼 그럼 네. 공짜는 없으니까요. 고문인데. 네, 고문이나 멘토 활동을 하는 건데. 되게 흥미로운 게 이제 네이버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포털의 어떤 뉴스 공정성 이런 문제도 있지만 네. 항상 이런 거 보면 되게 조선일보에서 하나 야, 그 한겨레에서 하나 이렇게 영입을 했다는 게 되게 의미심장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관리라고 느껴지는 건 나뿐인가? 아, 그게 네이버의 관리처럼 그러니까 느껴지는 건? 사실 이게 제가 그 이 사실을 알게 된 게 뭐 제보를 통해서 알게 된 건데요. 네. 이 제보를 하신 분이 딱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 언론계 쪽을 위한 자리 마련이 아니냐 포털 사이트에 좀 비난을 좀 잠재울 수 있는 어떤 역할을 이분들에게 기대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제보를 하더라고요. 네. 뭐 이 두 분의 본인께서는 뭐 그런 역할로 자기네들을 영입했다고 얘기하진 않고요. 뭐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어떤 그 사회적 지난해 코로나 이후 근데 이분들이 코로나랑 어떤 연관인지 모르겠는데 네. 코로나로 되게 많은 IT 기업들이 내부가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의 목소리와 움직임에 대응해서 약간 이제 자신들을 영입했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데 이분들도 되게 사실 그래요. 연로하신 분들인데 시니어고 이분들이 또 어떠한 변화에 그렇게 발빠르게 대응할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역할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사회적 책임의 고문으로 가셨 멘토로 가셨다니까 예. 뭐 좋은 일을 하시길 바라겠지만 예. 네. 잘 그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누가 보더라도 나이 좀 어느 정도 경력이 오래된 그 시니어 언론인들에게 자리를 주면서 네네. 뭐 이 언론사들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또는 이제 그 앞으로 다른 시니어들이 이제 언론계에 있다가 다른 데로 갈 때 이제 또 네이버를 찾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좀 자리 마련이 아닐까라고 저는 좀 비판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이 안 들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네. 뭐 어쨌든 뭘 하실지 모르니까 예. 뭐 들어가 비판할 수 없고 근데 다만 뭐랄까 뭐 지금 뭐 물론 언론인들도 좀 정년이 끝나면은 뭐 인생이 워낙 기니까 그렇죠. 그 이후로도 예. 뭐 이것저것 하시겠지만 네.
근데 뭐, 이 전직 언론인이라는 좀 자부심이 느껴지는 좀 그런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되게 잘 간 거죠. 요즘 그렇죠. 언론계 출신이 뭐 정치인가 뭐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좋은 평가는 못 받는 것 같고, IT 기업이나 이런 포털 사이트 가면 되게 잘 간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그리고 되게 많은 젊은 기자들이 또 IT 기업으로 많이 이직을 하고 싶어 하는 게 또 현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무튼 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이 다음도 예전에 조선일보 네. 그 출신인 권대열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아 맞아요. 네, 2018년에 다음 카카오 커뮤니케이션 실장으로 옮긴 적이 있고요. 또 그리고 임원기라고 한국경제 기자도 현재 카카오 상무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조선일보 부국장이 간 이후로 다음이 카카오가 좀 변했다 이렇게 보시는 그런, 분도 있고. 예, 근데 네. 이분이 알고리즘이나 이런데 관여하진 않고 있고, 다만 이제 대관이나 이런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고 좀 비춰지는데요. 아무튼 그 저는 이제 언론계의 시선에서 봤을 때 그 이제 IT 기업으로 가는 것은 되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또 좀 많이 바뀐 분위기 예전과 다르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럴까요? 뭐 좋은 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